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상의 양식 라인 리딩 7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앙드레 지드죠. 이 책의 저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말하는 이가 자신의 이제 어두운 사춘기 시절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점점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시기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쵸? 조바심으로 가득 찬 그런 것이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뒤어서 1장 3절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나타나엘이요. 나타나엘은 이제, 우리 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읽는 사람들. 내 그대에게 기다림을 이야기해주마. 기다림, 그죠? 기다림,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 그죠? 나는 여름 동안 벌판이 기다리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벌판이 뭘 기다리냐? 여기서는요, 이제 어떤 뭐랄까, 단비와 같은 어떤 그런 깨달음, 그죠?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을 기다렸다, 그죠?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기를 기다렸다. 어떤 삶의 기쁨, 그죠? 지금까지 항상 얘기했지만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 있던 지드가 이제 욕망을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도 검열하고, 그죠? 그래서 욕망을 억누르고 이런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자연스러운 본능, 욕망, 삶의 희열 이런 걸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길의, 그 다음에 길의 먼지들이 너무나 가벼워져서 바람이 일 때 날렸다. 그쵸? 그러니까 비가 잘 오지 않아서 퍼석퍼석한 땅에서, 그죠? 먼지들이 이렇게 날리는 모습, 그죠? 척박해진 모습, 그죠?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이 이르기 전이죠? 그것은 그래서 이미 욕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바심이었다, 그죠?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죠? 자기가 무엇이 올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땅은 물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는 듯이 말라 터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뭄으로 갈라진 땅들 보면, 와, 이 땅들도 이 그 엄청난 물을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이입을 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죠. 광야의 꽃향기는 거의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척박하고 건조한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그쵸? 그런 꽃향기들. 그래서 떼약볕을 받아 모든 것이 몽롱해져갔다. 그쵸? 몽롱해져가. 여러분 그 있잖아요, 백일몽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지, 광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마호메트 같은 아랍의, 그죠? 그런 분 사람들 보면 엄청난 그 사막에서 그 열렬히 엄청나게 내리치는 그런 떼약볕의 속에서 거의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몽롱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후 테라스 밑으로 가서 혹독한 햇빛의 광채를 얼마간 피하면서 쉬었다. 혹독한 지금 햇빛, 여름인 걸 알 수 있죠. 바야흐로 꽃가루 가득한 솔방울 달린 나무들이 수분을 멀리 퍼뜨리려고 가지를 너울 흔들고 있는 때였다. 그쵸, 여러분? 그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솔방울 같은 거 이렇게, 그쵸? 바람이 엄청나게, 그죠? 뭐죠? 이렇게 그 꽃가루가 그 미세한 입자들이 샥 날리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마치 그 나무들이 자기 의지를 그 바람에 흔들리는 걸 텐데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 수분을 시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생명이 지금 약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뭐 무슨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폭발하기 전에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는 비구름이 엉키고 온 자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이거 역시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이러한 광경 있잖아요. 좀 뭐 엄청난 광채, 이런 광야에서 또 뭐 이렇게 그쵸? 비구름이 엉키고 기다리고 있고 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는 우기와 건기가 나뉘는 북아프리카 지방에 여행했던 그때 당시의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앙드레지드가 북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녀와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새들이 모든 새들마저 소리를 죽이는 너무나도 숨 막힐 듯 엄숙한 순간이었다. 자, 여러분 그 장엄한 자연이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연의 상태에 자기 자신의 심정을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땅에서 불같이 뜨거운 바람이 솟아올라 모든 것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았다. 자, 여러분 이게 현기증이 나는 그런 순간, 그렇죠? 깨달음에 이기 전에 어떤 그런 조바심, 초조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런 아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요, 이 책을 딱 보시면 여러분 저기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자라투스트라도 그래서 여기서 광야로 내려와서 그죠 자기의 설법을 펴기 시작하죠.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잠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은 조금 객관적이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되나? 제 3자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이제 작가가 자기 자신의 느낌을 아주 미묘하게 계속 쓰고 있잖아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것을 그러니까 더 미묘하고 더 감성이 살아있고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좀 니체의 글과 이 사람의 글이 공통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침엽수 들의 꽃가루가 아까 전에 얘기한 그죠 소나무 같은 거 황금 연기처럼 가지들에서 쏟아졌다. 와,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침엽수들의 꽃가루 예를 들어서 솔방울에서 나오는 그 노란 꽃가루들이 진짜 막 그 이렇게 날리는 그런 광경에서 진짜 완전히 그 뭐라고 현기증이 나고 막 황홀하고 막 이런 거, 환상이 보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폭죽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와서 딱 여기서 이윽고 비가 내렸다. 이 비는요 실제로 비가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썼지만 자기 마음에도 비가 내리는 뭐 열렬히 갈구하는 뭔가가 이렇게 딱 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우 진짜 전율이 일죠. 나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전율이 일더라고요. 나는 하늘이 새벽의 기다림으로 전율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씩 이제 밤이죠. 별들이 꺼져갔다. 하나씩 별들이 꺼져갔다. 목장은 이건 아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젖어 있었다. 공기는 싸늘한 애무 그 자체였다. 이번에는 그죠? 이제 새벽을 기다리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어렴풋한 생명은 잠에 빠진 채 눈을 뜰 생각이 없는 듯 아직도 피로가 가시지 않은 나의 머리는 어리둥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잠에 취해서 그렇죠? 새벽에 잠이 깨서 이제 또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번에 이제 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죠? 그렇죠? 나는 숲 기슭기슭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숲 귀숙에 자리가 뭐 있는. 그렇죠? 짐승들은 이런 자리는 자기가 명상을 하는 자리겠죠? 짐승들은 저마다 날이 새고 있음을 굳게 믿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며, 몸을 되찾았다. 여러분, 캠핑 해보시면요. 아침에 가장 먼저 새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선수 깨어나는, 그죠? 그러한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들.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남은 잎들의 터진 구멍마다 퍼져 나오기 시작했다. 생명의 신비. 나뭇잎들의 터진 구멍마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숲에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이, 그죠? 나뭇잎을 뚫고 자기한테 닿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이윽고 비가 내렸다, 그죠? 여기서 보면 이윽고 비가 내렸다, 깨달음의 순간이죠. 깨달음의 딱 이야기, 딱 여러분 이런 조바심을 이야기하다가 이윽고 비가 내렸다로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왈가왈부하지 않네요, 그죠? 시작했다. 그래서 이윽고 날이 밝았다. 이윽고 비가 내렸다. 이윽고 날이 밝았다. 깨달음의 순간, 그렇죠? 이것만큼, 그렇죠? 상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른 새벽들을 보았다. 나는 밤의 기다림을 보았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다림의 형태가 있고 그 기다림에 이르기 전에 초조한 상태의 감정 상태를 너무 지금 진짜 뭐랄까 핍진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나타나엘이여, 그대의 마음 속에서 기다림은 욕망마저도 아니어야 하고 다만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 위한 한갓 마음의 준비여야 하리니. 내 마음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이 실현되기 전에 어떤 그걸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 여러분 이런 이게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다림. 그러니까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을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단계.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것들. 그쵸? 그래서 그대에게로 오는 모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야, 여러분, 이거는 너무, 저는 이 말을 보면,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새로워야 되고, 하루하루, 새로운 날마다 자신한테 뭔가 영감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무심한 상태로 지내면, 마음의 준비 없이 기다림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냥 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만 그 하루하루에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현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간의 관계 어떤 사람의 대화 뭐 이런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루하루가 새롭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겠죠, 그쵸? 그러나 오직 그대에게로 오는 것만을 원해야 한다. 오직 그대가 가진 것만을 원해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흥으로 이사 온 것은 이제 바닷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서 나가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본다든지 할 때 하는 그런 감동. 거기서부터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가지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로또 사서 또 한번 그거 해볼까? 그래서 헛된 욕망을 품고, 그죠? 이런 거를 한다.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하루의 매 순간 그대는 신을 송두리째 다 가질 수 있음을 알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감동,
자기 안에서 신성을 느끼는 순간, 그런 얘기죠. 그쵸? 신성. 그대의 욕망은 사랑이어야 하며, 그대의 소유는 사랑에 넘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효력이 없는 욕망을, 그쵸? 무엇에 쓰겠는가. 그쵸? 충족될 수 있는 욕망이지만, 그런 사치스러운 향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감동,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삶에, 그러한 삶을 고양시키고, 그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뭐라고? 나타날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좀 꾸짖듯이 얘기하죠. 신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그쵸? 이거는 또 불교적 사상에 또 드러나는 측면이기도 하죠. 불교의 선종, 특히 선종에서는 견성성불이라고 해서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면 바로 그것이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드레 지드는 실제로 불교 같은 책도 많이 읽었으니까, 그쵸? 동양에 대해서도 빠삭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쇼펜하우어를 읽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도 불교에 굉장히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할 수 있네요. 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신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은 일부러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일부러 쳐다보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 청교도적인 그러한 관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그것이 아니라 어느 오솔길을 모퉁이를 돌다가 발람이여 그대는 그대의 나귀가 멋져 서는 곳 바로 눈앞에서 신을 보지 않았던가? 그래서 일부러 구약성서에서 어떤 또 에피소드를 인용해서, 그쵸? 순수한 그 청교도의 어떤 그런 좀 뭘까 병든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그 전에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 있었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에피소드 소개하면서 그대가 신을 그와 달리 상상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신에 대한 전능함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같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이런 데서, 그쵸? 집단적으로 뭔가 하고 이런 그런 것들, 그쵸? 이렇게 해서 부패한 교회 이런 걸 비판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겁니다.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기 안에 있다. 신은 자기 안에 있다. 나타나엘이여, 우리가 일부러 기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뿐이다.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신이 온다고. 그죠? 신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타나엘이여, 그대가 이미 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을 뜻한다. 그래서 신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신을 행복과 구별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온 행복을 순간 속에서, 그렇죠. 신을 행복과 구별해서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이 어떤 삶의 고향감을 느낄 때 이럴 때 다 신, 자기 안에 신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그런데 이거는 저번에, 그렇죠? 그 서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감각은 무한한 현존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죠? 감각을 항상 깨워놓고 그 안에서, 그렇죠? 신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다리라는 거는 예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죠? 뭐 기도하는 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이게, 그렇죠? 자신의 행복 속에서 이걸 느끼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창백한 동방 여자들이 그녀들의 전 재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듯이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내 속에 지녔다. 여러분, 이것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조금,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의 이게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 같은 것들인데, 이제 개인의 어떤 실현, 자아 실현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이 저자도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게 있다. 이것도 불교적 관점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을 내 속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걸 발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 일부러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내 생애의 작은 한순간마다 나는 내 속에서 나의 재산 전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재산은 여러 가지 특별하고 많은 물건들을 모두 합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건 신을 향한 찬양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삶의 고향이라든 생명력,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것, 변화에 대한 찬양. 그죠? 재산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하고 많은 물건들의 총합이 아니라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본능처럼 자기 안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상태에서도 그 장엄한 일출을 보러 가려는 그런 일, 그런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엄청난 그 자연의 장엄한 광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력이 고양되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곳에서 이제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죠. 그쵸? 어. 그거는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쵸? 어. 우리 자신한테 구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 나는 늘 나의 모든 재산을 내 모든 권능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죠? 이런 재산, 자기 안에 구비되어 있는 재산, 삶에 찬탄하는 능력, 그죠? 삶에 어떤 작은 것 하나에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 경탄하는 사람들 보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작은 풀 한 저기 꽃이 하나 펴도 그거 가지고 아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보살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생명력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신장시키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 분들 보살피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한 기쁨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바라보라.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것 자체가 애틋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엄청나게, 그렇죠? 소중하겠죠.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바라보라. 이거 너무나 명문이죠, 그렇죠? 저녁을 바라볼 때에는 그러면 애가 애타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하루, 그렇죠? 오늘 내가 하루 한 충분히 기쁨을 느끼고. 진짜 생애의 즐거움을 느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아침에, 그죠? 그러면 아침엔 또 그리고 아침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만물이, 하, 이것도 좋은 문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듯이 바라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이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신성이 들어있는 것, 그런 것이 같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를 감동의 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경탄의 찬 눈을, 그 소중함, 삶의 소중함과, 그렇죠? 내세의 소중함이 아니라 바로 이치상, 이 이승에서의 그 삶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더 흠뻑, 그렇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그렇죠? 아, 순간마다 새롭기를. 이상의 모든 것을 어떤 그런 경직된 눈, 그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죠?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안에서 감동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걸 키운 감수성, 이런 것을 아주 날카롭게 가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삶의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기를 찾고 또 자기의 신성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삶이 고향되고, 그쵸? 이런 느낌,
그야말로 환희에 찬 그거죠. 환희에 찬 삶이죠. 그래서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앙드레 지드는 또 서문에서 그쵸? 모든 것을 경탄하고 선인지 악인지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경탄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습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나타나엘이여, 그대의 머리가 필요한 것은 모두 잡다한 그대의 재산 때문이다. 그쵸?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에 우리가 막 집착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자잘한 것들 결국 기억하지도 못하고 죽어선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쵸? 필요하죠. 그대는 자신이 그 모든 것들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조차 모른다. 그쵸? 그리하여 그대는 삶만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쵸?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은 스크루지 영감 같은 게 이런 사람이죠. 그쵸? 그쵸? 그 자기의 그 죽은 친구의 망령을 만나기 전까지 그쵸? 스크루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죠? 삶이 가장 짧은 순간일지라도 죽음보다 강해서 죽음을 부정한다. 그쵸, 여러분. 여기서 가장 반청교도적인 지금 이런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가장 뭐라 그럴까? 왜냐면 청교도는요, 지금 이승에서 선한 업적을 쌓아서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으라는 사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구원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삶은 죽음 어떠한 그죠? 짧은 순간일지라도 결국 죽음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삶만이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것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쵸? 죽음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삶들을 허용하는 데 불과하다. 그런 것에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죽음은 다 끝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은 삶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삶을 돋보이게 만드는데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배경으로 해야만 삶이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어떤 형태라도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그것을 붙잡아 두지 않게 삶의 어떠한 형태라도 스스로를 표현할 필요한 문화, 그쵸? 스스로를 표현하는 시간, 그쵸? 그게 더 오래 삶을 그쵸? 붙잡아 두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삶들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 부차적이라는 얘기죠, 그쵸? 죽음은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지금 주어는 죽음이죠. 삶의 어떤 형태라도 스스로를 표현될 필요한 시간보다 더 오래 그것을 붙잡아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대의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은 행복하여라. 그쵸? 자기가 살아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그 밖의 그쵸? 시간에는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러나 그대가 말을 할 때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건 그거 같아요.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대의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은 행복하다. 하지만 죽었을 때는 귀를 기울여 들어라. 하지만 이제 죽지 않았을 때에는 굳이 그죠? 그 밖의 시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삶에 대한 지금 찬양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저의 해설은 이렇게 봐. 자 이거는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죽음의 시간은 뭐예요? 죽음의 시간에는 죽음을 그죠? 죽음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야? 반청교도적인 그죠? 반청교도적인 선언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타내내리오 그대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 이거는 그대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을 얘기한 거는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 지금 지상의 양식을 쓰기 전까지의 모든 책들인 그죠? 유럽의 이성적 합리주의와 지금 기독교적인 것에 굉장히 물들어 있어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영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책들은 뭐든지 불태워버려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그렇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심지어 지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자기의 이 지상의 양식이란 이 책 다 읽고 나서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하고도 저거죠. 통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또, 찬양가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내일, 마저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상양식이 참 심오하면서도, 네, 아주 알기 쉬운 언어로 쓰여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마치 어떤 인생 선배의 아주 다정한 형이 있어서 그 형이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들려주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굉장히 아주 감미로운 언어로 쓰여 있고 그래서 읽는 동안에도 그 삶의 환희에 가득 차는 그런 묘한 아주 큰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앙드레 지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회복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책이 정말로 삶의 활력을 찾는데 큰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같은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계속 이렇게 제가 이 책은 완전히 한 권 다 읽을 때까지 계속 그 시리즈로 그죠? 라인 하나하나씩 읽는 거 올릴 테니까요. 예, 여러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예. 이런 것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고전 같은 거 한 줄 한 줄 읽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또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 같은 것들을 재밌게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